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한글 모음이 영어로 어떻게 발음 표기되는지를 알아봤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발음 표기가 사용된 정확하게 모음이 시작되는 단어죠.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. 네, 한글은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죠.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모음 아 자리에는 소리가 나지 않은 이응이 사용됩니다. 그 이응 자리에 이응을 빼고 기역을 넣으면 가로 바뀝니다.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자음만 바꿔주면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은 모음의 발음 체계 중에서 첫 소리가 자음으로 바뀌면서도 같은 모음을 유지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면서 같이 모음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순서는 지난번처럼 아부터 시작해서 이로 끝납니다. 아, 에, 야,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각각의 단어를 두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. 먼저 발음 아입니다. 아, 아, 가구, 가구, 하마, 하마, 에, 에, 개구리, 개구리, 개, 개, 야, 야, 야채, 야채, 샤워, 샤워, 예, 예, 개, 개, 제, 제, 어, 어, 머리, 머리, 거미, 거미, 에, 에, 네모, 레고, 여, 여, 겨자, 겨자, 셔츠, 셔츠, 예, 예, 시계, 시계, 계절, 계절, 오, 오, 도토리, 도토리, 토리, 포도, 포도, 와, 와, 과자, 과자, 화요일, 화요일, 왜, 왜, 돼지, 돼지, 괜찮아, 괜찮아, 왜, 왜, 최고, 최고, 회사, 회사, 요, 요, 요지, 묘지, 교실, 교실, 우, 우, 구두, 구두, 두부, 두부, 워, 워, 권투, 권투, 뭐라고, 뭐라고, 왜, 왜, 궤도, 궤도, 궤자, 궤자, 위, 위, 귀, 귀, 쥐, 쥐, 유, 유, 튜브, 튜브, 뉴스, 뉴스, 으, 으, 그네, 그네, 스시, 스시, 의, 의, 희망, 희망, 의자, 의자, 이, 이, 지도, 지도, 피아노, 피아노. 자, 이렇게 해서 한글 모음의 아부터 이까지 발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모든 자료는 저의 그 댓글창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올려놨습니다. 뽑아서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써보는 연습도 하시면서 한글 모음을 완전 익히시면은 굉장히 한글 공부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